지난 영상에서 퓨전 360으로 만들었던 이 짐을 애니큐빅 M5S 3D 프린터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스케일은 퍼펙트 그레이드 사이즈의 짐입니다. 1:60 스케일입니다. 이 영상은 M5S 3D 프린터 리뷰와 그리고 이것을 사용한 짐 제작기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프린터는 애니큐빅 정식 수입사인 3D 메이커즈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포장 스펀지에 이렇게 재밌게 웃는 얼굴을 넣어줬네요. 개인적으로 좀 놀란 부분인데 이번에 애니큐빅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레벨링이 자동화되어서 레벨링을 드디어 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보통 3D 프린터는 이런 부분을 요 LNG로 이렇게 풀르고 레벨링을 하고 다시 잠그는 귀찮은 과정이 있었죠. M5S의 빌드 플레이트는 이런 볼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끼워주고 돌리기만 하면 끝이고 유저는 그냥 프린팅을 시작할 뿐이고 기기는 알아서 레벨링을 한 다음에 프린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벨링 과정 자체가 이용자한테는 없어졌습니다. LCD 보호 스티커를 떼면 먼지가 끼기 전에 바로 필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LCD 보호 필름이 제공되는데요. 여기 순서에 맞춰서 1번을 먼저 띄고 홈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밀착시켜준 다음에 2번 탭이 붙은 커버를 떼어내면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LCD의 이 메뉴들 UI가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선 전송으로 파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애니큐빅 앱을 설치하고 가입을 하면 2기가의 개인 클라우드 용량을 줍니다. 현재 짐에 부품을 출력 중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 시간이나 남은 시간 등이 표시되고요. 프린팅 세팅 설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이 종료되면 스마트폰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이 UI도 현재 출력 중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출력하려면 레벨링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기계식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레벨링이 아주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선 출력은 클라우드 공간에 업로드 한 다음에 그것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파일명을 이렇게 한글로 적으면 출력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옵션을 눌러서 영문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출력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파일을 스마트폰에서 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프린터 본체에서 다운로딩을 하고 출력이 시작됩니다. 건담 프라모델처럼 출력을 하려면 출력 품질이 매우 깔끔하고 좋아야 되는데 M5S는 12K입니다. 아주 매끈한 면을 볼 수가 있죠. 픽셀 해상도는 19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매뉴얼 상으로는 애니큐빅의 하이스피드 레진을 사용하면 레이어당 1초에서 1.5초 정도의 스피드로 프린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톤 모노 X 예전부터 쓰신 분이라면 1.5초 정도의 속도는 예전에도 사용을 하긴 했었죠. 이번 테스트에서는 제가 사용 중인 자머 워셔블 레진을 사용했습니다. 얇은 서포트가 부러진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10.1인치의 빌드 플레이트인데 많은 부품을 한꺼번에 출력해도 실패 없이 출력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서포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큰 실드는 이렇게 세로로 길게 뽑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아주 잘 매달려 있습니다. 빌드 플레이트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면을 다 사용해서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실패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품질이 부담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워셔블 레진이기 때문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 망에서 빠져나올 만한 작은 부품들은 따로 씻어주어야 합니다. 물을 부은 초음파 세척기인데 이렇게 레진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지나면 내부가 안 보일 정도로 뿌얘집니다. 큰 사이즈의 초음파 세척기는 좀 가격이 나가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레진 세척용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경화를 시작합니다. 경화가 끝난 부품들입니다.
이렇게 서포터가 붙어있던 곳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죠. 사포질을 위한 더스트박스입니다. 더스트박스를 사용하면 호흡기를 분진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가 있죠. 부품을 나눈 기준은 도색하기 편하게 이제 색상별로 부품을 나눴습니다. 퍼스트 건담에 처음 등장한 짐은 이렇게 단조롭고 밋밋하게 생겼습니다. 70년대 말에 첫 등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MG 2.0으로 잡았기 때문에 적당한 명암과 웨더링이 들어간 버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짐은 컬러가 단조롭기 때문에 도색은 뭐 쉬운 편인데 도색 과정까지 다 담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도색이 다 끝났습니다. 연하게 맥스식 도장을 넣었습니다. 유일하게 색상을 안 나눈 실드는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칠해주었습니다. 조립은 순간접착제 이용했습니다. 건프라처럼 관절이 있어서 가동되는 방식은 아니고 스태츄 형식으로 만들 겁니다. 아직 신축성 있는 레진은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폴리킷 같은 연질 레진도 있는 것 같아서 관절을 움직이게 만들어보는 것도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퓨전360만 이용해서 이렇게 부품별로 만들어보는 게 저는 또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관절 가동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건 또 내구성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한다 하더라도 HG급 정도까지만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바닥이 무거운 게 안정감 있게 쓰기 때문에 이제 발바닥 부분은 속 비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지브러쉬만 사용해서 이런 레진 모형을 만들었었는데 퓨전 360 이번에 이제 좀 잘 이용해 보니까 둘이 같이 사용하면 정말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규칙한 곡선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형태의 피규어는 지브러쉬로 만들기가 좋고 건프라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스타일의 모양은 또 퓨전 360으로 만들기가 좋죠. 뭐 사실 잘 하시는 분들은 뭘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오리지널 짐답게 아주 밋밋하고 심심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웨더링을 좀 추가했습니다. 저는 건담은 우주세기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HG로만 나오고 크게는 안 나오는 그런 비주류 메카닉들을 PG 사이즈로 좀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니큐빅 M5S 3D 프린터를 좀 더 정리해보자면 M5S 4K 모노 X, M3 프리미엄입니다. 프린터 크기 차이는 많이 나 보이지만 이 두 제품은 최대 출력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둘 다 10인치 사이즈의 프린터입니다. 커버역을 위에서 보면 M5S는 이렇게 레진 수조가 거의 꽉 차 있죠. 모노 X는 이렇게 여백이 많이 남습니다. M5S는 공간 절약을 많이 해놨습니다. M5S 수조를 보시면 네 군데의 모서리 전부 레진을 따라 버릴 수 있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레진은 끈끈하기 때문에 막상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따라 버릴 때 방향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게 확실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FEP 필름이 투명하지가 않고 이렇게 뿌옇게 되어 있죠. 이게 레진 프린팅에서 적합하도록 이형이 잘 되도록 개발된 FEP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 출력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린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오토 레벨링인데요. 이렇게 레진을 부은 다음에 출력이 시작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력이 시작되었는데 레벨링이 잘못돼서 출력 실패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레벨링을 다시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름에 뭐가 붙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레진을 다 이렇게 따라내야겠죠. 그리고 레벨링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 빌드 플레이트 다 닦아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이상 발생되면 너무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됩니다. 끈끈한 손으로 다시 또 이거 풀어주고 조여주고 정말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겠죠? M5S는 출력을 시작하면 이렇게 레벨링을 자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지금 이게 레벨링을 하는 모습입니다. 레벨링이 자동이기 때문에 출력 실패할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레벨링을 한번 하고 나면 프린터 위치 바꾸기도 뭔가 꺼려지는 게 있는데 어차피 레벨링이 자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때만 테이블에 놓고 사용 후엔 치워놔도 될 정도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생각해보면 3년 전에 모노 X4K가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12K의 출력 사이즈도 10인치로 더 커지고 오토 레벨링까지 되고 클라우드 프린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3D 프린팅 분야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분야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설명글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